이번 주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큰 스트레스들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했고요. 외주 비용 받을 거를 한 1,000만 원 정도 넘는 돈이 있는데, 아, 진짜 재수가 없으면 왠지 못 받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 스트레스가 심할 때 제가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영상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잠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영상에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뇌하수체 수술을 했었고요. 수술이 잘 되어서 지금은 문제 없긴 한데, 3, 4개월마다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피검사를 했고요. 다음 주에 결과 보러 다시 병원에 와야 합니다. 회사 관리팀에서 상추를 키우는 거 가지고 좀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추를 제 자리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제 자리가 아침에 잠깐만 햇빛이 들어와서 이게 좀 시들시들하고 잘 커지지도 않고 그래서 아쉽게도 상추 키우기는 앞으로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아는 형을 만났습니다. 회사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여기까지 오면 밥 사준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냉큼 달려왔습니다. 이 형님은 웹툰 작가고 유튜브도 하는데요. 서로 일하면서 힘든 점들에 대해서 수다를 좀 떨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웹툰 연출하는 거랑 유튜브 영상 만드는 거랑 개그 요소를 넣거나 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때 저도 만화가를 꿈꿨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늦게라도 조금 꿈을 이뤄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뭐 지금 하면 되나? 네네, 녹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마감 인생입니다. 지금 네이버 1호 웹툰 돼지우리 연재하고 있는 마감 인생이고요. 많이들 봐주세요. 쿠키 많이 아 쿠키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재밌게 봐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추천해주시고 늦지 않게 휴지하지 않도록 열심히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아는 분들이랑 외주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원청에서 외주비를 받아서 같이 외주한 분들에게 입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 돈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외주한 회사에서 계속해서 외주비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표는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되고 실무 담당자와 의미 없는 논쟁만 한두달 정도 하다 보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계속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저번 주말 정도부터 심장이 너무 뛰고 숨쉬기도 좀 답답하고 공황장애 같은 거 걸려본 적은 없지만 이런 느낌일까 싶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유튜브 업로드가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정말 아무 일도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도저히 유튜브 편집하려고 컴퓨터에 앉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당장에 제가 살려면 이 스트레스를 좀 줄여야 할것 같은데 급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유튜브 편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주 2회는 좀 버겁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참에 좀 줄이자 싶어서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렸던 겁니다. 그동안 채널 성장하는 거에 너무 중독되어서 너무 행복했지만 가끔은 버거울 때도 있었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예전에 외주에 중독되어서 몸 상하는지 모르고 달렸을 때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몇달 하고 말게 아니라 앞으로 오래오래 하고 싶어서 앞으로는 조금 조절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치만 상황 되는 데에서 최대한 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는 집 구매에 대한 것입니다. 막상 부동산에 관한 영상들과 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몇달 한다고 통찰력이 생기는 게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은 조급함으로 이어졌고, 조급함은 스트레스를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조급해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요즘 자취방이 대로변이라 좀 시끄러워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전세금을 올려서 이사를 가야 하나 생각이 들다가도 그럴 거면 전세 보증금으로 재테크를 하려고 했던 제 계획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뉴스나 영상들을 보다 보면 올해 안에 무슨 경제 위기가 온다고도 하고 부동산이 더 내릴 거니까 더 참았다가 집을 사라는 말도 있고 현금 가지고 있는 거는 더 가치가 내릴 수도 있으니까 달러나 엔화를 사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보와 선택지는 너무 많은데 어떤 게 최적의 선택인지 알수 없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더 급해져만 갔습니다. 지금 후라이드는 되겠다.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레시피대로 했더니 제법 먹을만합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거의 먹을 걸로 풀었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좀 잘 챙겨 먹으려고 해서 그런지 스트레스를 받아도 군것질 생각이 조금 덜 나는 것 원래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봤는데요. 좋은 책은 두 번 세 번 읽는 게 좋다고도 하고 밑줄을 치면서 읽는다던가 아니면 좀 쓰면서 읽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앞으로는 책을 사서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이 좀 좁다 보니까 책을 어떤 식으로 놔둘지 고민이 됩니다. 목요일에는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해서 지금 문제되는 상황들과 해야 할 일들을 모두 공책에 적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인데요. 문제되는 부분들을 글로 쓰다 보면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기도 하고 크게 느껴졌던 문제가 작게 느껴지거나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자취방에 대한 문제, 집을 구매하는 거, 매주비가 지급이 아직 안 된 거, 앞으로 유튜브를 어떻게 업로드할 것인지 등등을 글로 쭉 풀어서 쓰다 보니까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해지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지금 얘기하면 돼. 드셔보시고 솔직한 평가를 해주세요. 아, 부담스러워. 왜 이렇게 좋아해? 이거 인정. 나 괜찮아? 네. 나쁘지 않아? 네. 먹을만해? 네. 아, 오케이. 이거 보세요. 오케이. 진짜 맛있어요. 인정받았다. 네. 제일 먼저 한 거는 단톡방을 모두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보통은 안정감을 주지만 가끔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애를 안 한 지도 좀 되었고 크게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취미도 없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동호회 활동이나 단톡방에 좀 집착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괜히 내가 이 단톡방을 나가면 이 사람들과 영영 연락이 끊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나가지 않던 단톡방들은 쌓여갔고 그런 단톡방들을 다 합치니까 1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침에도 일어나 보면 수백 개의 카톡이 와 있고 내가 꼭 확인해야 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게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더 큰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모든 채팅방을 정리하고 가벼워진 카톡장을 보고 나니까 왠지 모를 편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적당히 스트레스와 문제들이 해결되면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인사 제대로 못하고 나온 채팅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웰컴 투 유어 월드. 웰컴 투 저녁 술 마시자. 금요일에는 휴가를 쓰고 부동산에 갔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집을 계약했는데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뭐 더 떨어진다는 말도 있고 사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세입자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전세금만큼 제가 저축을 하던가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금액만큼 저축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서 아마 지금 세입자 계약 기간이 끝나도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공부를 완벽하게 한 다음 구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유튜브나 책들을 통해서 배워온 것들을 토대로 걸러 들을 것들은 좀 걸러 듣고 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고요. 독립된 소형 아파트입니다. 막상 계약을 하고 나니까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금액이나 위치를 말씀드리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어떤 식으로 구입하게 되었는지 영상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스트리밍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선 첫 부동산 구입과 투자이고 앞으로 이 집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구입하기 전보다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쌓아가서 평범한 직장인이 현실적인 범위에서 부동산을 조금씩 불려가는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합정에 피자를 먹으러 왔습니다. 저랑 김과장이 메카님과 바세이님에게 그동안 얻어먹은 게 좀 있어서 오늘은 저랑 김과장이 쏘기로 해서 모이는 날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생산적인 활동을 잠시 멈추고 그냥 일상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내가 뭐지? 결혼을 최근에 언제 하고 싶었냐면요. 딸이랑 같이 이불에 누워있었대요. 딸이 아빠 빨리 가서 엄마한테 콩순이 반지 어디 있는지 물어봐봐. 그러니까 아빠가 귀찮으니까 아 그거 엄마가 저기다가 잘 치워놨어 자자. 그러니까 아빠
통수리 반지 빨리 어디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봐. 그거 어디 어디다가 엄마가 잘 해놨으니까 내일 아침에 끼자. 이렇게 했대. 갑자기 딸이 손가락을 딱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귀엽다 진짜. 그게 너무 귀여운 거야. 이번 주 주말은 오랜만에 약속이 전혀 없는 주말입니다. 그동안 동호회다 뭐 세미나다 해서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그 과정들이 재밌고 유익했지만 유익함을 넘어서 주말에 집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지독한 집돌이었는데요. 주말에는 거의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좀 달라져 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간만에 여유가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토요일 업로드할 영상을 편집하고 하루 종일 외주 작업을 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 업로드 되었던 영상은 정말 이렇게 올려도 될까 싶을 정도로 힘을 빼고 편집을 했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하나하나 올려오면서 이전 영상보다 더 높은 조회수, 더 높은 퀄리티, 더 좋은 반응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요구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문인데 말이죠. 이전에도 몇 번 다짐했다가 자꾸 욕심이 생겨서 실패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정말 좀 더 힘을 빼고 영상을 만들고 영상 활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혹시나 유독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는 영상이 있다면 그 주에 좀 힘들었구나 해주세요. 일요일도 일어나서 집에서 밥 먹고 하루 종일 영상 편집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영상 편집이 좀 힘들었던 게 주말에 자꾸 약속을 잡아서였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올해 초에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고 싶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5개월 정도가 흐른 시점에서 느끼는 것은 저는 그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번 주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포기와 집중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한 주였습니다. 분명히 욕심이 있다는 건 사람을 조금 더 발전하게 만드는 좋은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능력 이상의 욕심은 가끔 멘붕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제 능력을 조금 더 확실히 파악하고 실행 가능한 만큼 욕심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쪽으로 해야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머릿속에 있는 걸 글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보세요.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번 주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는 힘든 부분 조금씩 내려놓고 스트레스 적은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